안녕하세요. 와이스 대표련사 박도열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 저는 강아지 훈련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제가 여태 만났던 애들은 뭐 8,000마리 정도? 한그 정도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견 훈련소에서 3년, 그리고 방문 훈련 다닌 지는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총한 11년 정도 했어요. 저보고 막 대학생이냐고 물어보세요. 저좀 동안이지 않나요? 어때요? 좀 동안인 것 같은데. 콘텐츠를 만들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요즘 반려 인구가 천만 시대라고 해요. 천만 시대면은 사람 5명 중에 한명 키우는 건 아닌가? 저희가 5천만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한테 엄청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사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훈련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 학과, 두 번째는 애견 훈련소, 세 번째는 반려동물 업종.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유치원, 운동장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크게 보편적으로 세 가지 정도 돼요. 대학에서 전공을 반려견 관련 학과로 정한다면 무엇을 공부하게 되나요? 반려동물 학과에서는 강아지 훈련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뭐 강아지 미용, 그리고 수의학. 그리고 반려동물이 뭐 강아지만 있는 줄 아시는데 고양이도 있고 뭐 곤충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많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학과를 나오게 된다면 훈련사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저도 만약에 면접을 볼때이 사람이 반려동물 학과 출신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좀 지식 습득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대신 실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반려견 훈련사가 정말 되고 싶다면 대학교에서는 지식, 대학교를 나와서는 반려견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좀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실무를 경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견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뭘 배우게 되나요? 애견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아지랑 계속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만 배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강아지 케어법. 어떻게 밥을 주고, 어떻게 물을 주고, 대소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적인 위생 관리, 아니면 미용, 아니면 뭐 수의학 쪽도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입소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생활을 하나요? 또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강아지 훈련소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숙식을 해야 되는 훈련소도 있고요. 어떤 곳은 출퇴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애견 훈련소는 좀 실무를 배우기엔 정말 적합한 곳 같아요. 강아지를 직접 보고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정말 강아지 행동도 많이 보여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지만 좀 훈련소를 들어가시면 일반적인 생활하기는 어려우세요. 뭐 친구를 만나야 된다던가 뭐 다른 일을 한다던가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훈련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운동장 등 반려견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뭘 배울 수 있나요?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훈련보다는 좀 케어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치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강아지 교육하는 유치원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그냥 관리하는 정도? 강아지 사회성? 만약에 자신의 강아지가 좀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치원에 좀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강아지 유치원을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대신 그 운영하시는 분이 요즘 막 경력이 없으시는 분들도 애견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무 경험이 정말 많은 좀 교육적으로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훈련을 바로 배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유치원을 가게 되면 바로 교육을 배울 수는 없고요. 일단 강아지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생활이 돼야 한 3, 4개월, 한 6개월 이후부터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일하게 되시면 좀 강아지 교육 이쪽이랑은 조금 멀어서 제 생각에는 강아지 교육 쪽보다는 좀 관리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뭐 강아지를 사회화 교육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보다는 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치원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보셔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사가 되고 싶다고 무작정 훈련사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훈련사가 되고 싶은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강아지 훈련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훈련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반려견 훈련사. 집으로 가서 보호자랑 좀 같이 교육을 하는 이게 반려견 훈련사고요. 경찰견도 있고 뭐 수색견도 있고 정말 많은 훈련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견 훈련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어떤 훈련사가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조금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